본인의 삶도 불안한 사회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회의감을 갖게 된다. 이러한 사회에서 요즘 젊은 것들은 낭만 없는 삶을 살아간다. 아, 괜찮아. 다음에 보면 되지 뭐.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화되고 그 안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반복된다.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살코기 세대라고 부른다. 자, 다들 점심 먹어야지. 이 앞에 새로 오픈한 집 맛있다던데 다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? 요즘엔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어서요. 전 서점에 가서 책 읽으려고요. 제가 일하면서 미숫가루를 마셨더니. 김여주 씨는 선배!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? 어, 요 앞에서 얘도 만나서 같이 왔어. 부장님도 참, 이쯤 되면 그만하실 때도 됐는데. 그니까 요새 누가 우르르 가서 같이 밥을 먹어? 그리고 같이 먹을 때 핸드폰 보시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. 점심시간이라도 내 시간처럼 쓰고 싶은데. 옛날 사람이라 그렇지 뭐. 선배. 응? 선배는 일하시면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? 왜? 또 남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돼? 네. 몇 시간째 문자 한 통도 없고. 앞으로 안 그러기로 했으면서. 아, 난 그렇게 감정 소비하기 싫어서 셀소 게시판에 올렸어. 셀소요? 응. 말 그대로 셀프 소개팅. 나를 소개하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찾는 거지. 진짜요? 응. 결혼은 해야겠고 남자는 없고 주변에서 소개팅 받고 엄청 고생했거든. 소개팅이란 게 그렇잖아. 꾸미는 시간, 만나는 시간, 돈은 쓸대로 다 쓰고 몇 번을 만나봐야 되고. 근데 정작 내가 원하는 남자는 안 나타나고. 아, 차는 제가 살게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이랑 돈이랑 감정 소모하는 게 너무 아까운 거지. 또 귀찮기도 하고 말이야. 그렇다고 매번 소개팅할 때 주선자한테 이상형을 골라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그냥 내 소개를 스스로 하면서 원하는 이상형을 정리해서 셀소 카페에 올렸지.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고. 우와, 진짜 신기하다. 잠시만요. 자기가 전화 안 해서 삐졌잖아. 자기 내 생각했어. 또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기도 했고. 여주 씨는 남자친구 없어? 없어요. 귀찮잖아요.